이번에 선대위에도 또 전직 검사가 14명이 참여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인사는 그럼 어떻게 본인이 하신 건지, 대통령이 되면은 특정 학맥이나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 이런 우려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많고요. 저희 당도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고,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%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이들의 상당수는 다 지역에서 어토니를 했던 사람들이고요. 저희 당에도 뭐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, 이걸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, 벌써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3선 4선 의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거를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. 그리고 제가 뭐 늦게 이제 최근에 이 당에 들어왔습니다만은, 저는 이 선대위를 저처럼 이렇게 외부인이 당에 들어와서 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보통은 당 중심의 그 선거를 하지 않고 별도 캠프를 꾸리고요. 당 선대위는 좀 형해화 시켜 놓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의 당 조직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당 중심의 그 선대위를 운영을 해서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가 표명을 했고, 그러나 제가 당의 인물들, 국회의원들 저 잘 모릅니다. 그분들이 뭐 가까운 분들은 좀 알지만 잘 모르고,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선대위만 해도 주요 보직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데, 그 검사 출신이 열몇 명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슨 검찰 선대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.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해서는, 선대위 인사는 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추천은 받고 제가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만은,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그 의견을 저도 많은 데서 저도 듣고, 또 누가 A라고 추천을 하면 저는 반드시 반대, 또 여러 군데에다 그걸 둡니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,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.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사람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쪽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놔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크로스체크할 겁니다.